예수님의 흔적을 새기고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고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평상시에 좋아하고 또한 은혜 받으면서 암송했던 구절들이 두세 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암송 구절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인공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빌립과 두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두 번째 주인공인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족하겠나이다. 이 두 명의 제자는 나머지 12명의 제자의 궁금증을 대표로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들이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받았던 충격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마와 빌립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우리 가운데 선택하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온갖 놀라운 사건들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란 세 명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리고 혈루병, 귀신 들린 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고침받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학식 있고 언변에 뛰어나다고 하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말로써 숨죽이게 했던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글로서 밖에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성을 직접 곁에서 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안아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는데 마치 이들은 하루 전 아니면 지금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란 사람을 처음 만난 듯 느껴집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믿음 없이 의심 그렇게.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 장면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사실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마지막 생이별을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이 모양 이 꼴이 제 자신을 봅니다.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제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혀 성육신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돌보셨던 헐벗고 굶주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저의 몸을 바치지 않았고 저의 시간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저는 바로 앞집, 윗집, 옆집, 뒷집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저는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바라건대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점차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겠지 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20대 그때의 신앙이 더욱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이, 엉터리와 같은 제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성만찬 석상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과 똑같다 라고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때 모두 도망쳐버린 제자들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의 신앙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저의 질문은 시작되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그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끔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아와서 재판장에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32절, 33절에 그는 이렇게 당당히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니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남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라사 집안에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 또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동네방네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문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자, 그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그 병에서부터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예수의 친구 나사로, 그는 분명히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스티조라는 찌르다 라는 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처, 찔린 자국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바울의 흔적이 나오는 듯합니다. 매도 수없이 많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8절 9절 18절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강렬한 빛, 그리고 그 눈에 씌인 빛을,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도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간 상태에서 그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가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요한이지 않은 요한 복음만 나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지은 요한 1서 4장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은 이곳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98%입니다. 92%입니다. 요한복음의 8%만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함께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잊지 않았던 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머리속, 가슴속, 그리고 손과 발에 모두 새기고 말씀이 넘쳐 흐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야만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모두 암송해버릴 만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예수님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칭이 아예 사랑의 원자탄이십니다. 그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애양원에서 나은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내시고 그들을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중에 갇히셨던 분이고 그리고 해방 후 나와서 두 아들이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총으로 죽자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추모 홈페이지에 가면 다음에 아홉 가지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기도.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낳게 하신 감사합니다. 2. 허당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3. 삼남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4. 하나들의 순교도 기약을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함을 감사합니다. 5. 예수님과 와석 정신 편안히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함을 감사합니다. 6.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청강을 감사합니다.
7.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살게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주신 감사합니다. 8. 내 아들이 순교의 열매로서 우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9.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지은 시를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영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주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의 손길대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세상 권력 등에 얻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와. 우상의 힘 며칠이다며 인간의 힘 며칠이다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리라. 저 천성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을 피하라고 나의 갈 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길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 때 도마와 빌립의 그 의심 섞인 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모두 도망가버린 제자들, 그 속에서 현재의 제 자신의 상태를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고 쓸데없는 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봅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복음 세상 끝까지 나아가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만이 이깁니다. 사랑만이 이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